해산물 번거롭다는 그런 편견을 제가 오늘 깨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저도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 어머니도 자주 해주시고 또 저도 자주 따라 해먹게 되는 그런 음식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맛있게 먹으면서 살은 쪽 뺄 수 있는 바지락 토마토찜입니다.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우리 장민옥 선생님의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이 요리, 자,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까요? 먼저 바지락 준비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방울토마토, 또 통마늘 있으면 좋고요. 맛술 올리브오일, 그리고 소금하고요. 조금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했는데 뭐 저는 집에서 페퍼론치노나 이제 베트남 고추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, 먼저 바지락 해감을 하셔야 될 텐데 수돗물에 담궈서 바지락끼리 좀 비벼서 닦아주시면 아주 좋고요. 천일염을 양에 따라서 뭐 한 두세 스푼 정도 넣고 완전히 햇빛을 가려주셔야 이제 해감이 되죠.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두셔야 해감이 완전히 될 수가 있고요. 가능하다면 두세 시간 정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해감 그렇게 오래 걸려요? 마트에서 벌써 해감 끝낸 바지락을 사서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. 통마늘은 가급적 좀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재료 준비는 굉장히 간단하죠.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. 냄비에 마늘 기름을 내보겠습니다. 먼저 올리브 오일이나 뭐 아보카도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늘을 넣고요. 마늘 기름을 내볼게요. 명소 넉넉한데? 약간 그 요생남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멋있어요. 그렇죠. 민욱쌤. 와, 마늘 향이 좀 올라왔는데. 네. 자, 이렇게 한 2, 30초 정도만 해도 마늘 기름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. 네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다 그냥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아, 쉽다, 쉽다. 자, 어느 정도 토마토가 이제 익기 시작하면 바지락을 이제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바지락에서 나는 잡내를 좀 잡기 위해서 좀 맛술을 넣었는데요. 맞아요, 맞아요. 싱싱한 바지락이라면 굳이 맛술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. 네, 네. 싱싱하면 괜찮아요. 네. 안 넣어도 돼요. 청양고추와 물을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끝. 보글보글 끓어오르다가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바지락 토마토 찜 완성입니다. 이 냄새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자, 이제 완성됐습니다. 지금 바지락이 거의 다 입을 벌렸거든요. 네,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제 다 뒤적인 다음에 보니까 네, 완전히 다 입을 벌렸어요. 야. 자, 이제 그럼 먹어볼까요? 네,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바다내음 가득, 싱싱한 바지락 듬뿍 들어간 바지락 토마토찜. 과연 그 맛은? 맛을 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맛 없으면 그냥 바로 검거하십시오. 저도 먹어봐야겠다. 괜찮아요? 오. 너무 소스 맛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던데 맛있네요. 진짜 치중의 맛이요. 아, 진짜? 파나 맛이 그대로였어요. 그래요? 너무 맛있는데 우리 박도윤 씨는 제일 궁금합니다. 맛이 어떻습니까? 제가 경찰관이다 보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데 여기에 다른 조미료는 진짜 안 넣으신 겁니까? 네, 하나도 안 넣었어요. 아, 이 감칠맛이 제가 상상하던 것을 지금 초월하거든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네.